경비행기인데? 진짜. 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안기보다 이 가슴에 딱 안기면 어떠나 이런 생각.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구나. 그거만 올려줘.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기는 게 훨씬 여기까지. 넵. 여기까지지? 예. 어? 다 찍었네? 가자. 다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맛집이 어디 있어? 제가 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장현이 안 보일 수는 없어. 거기를 막 뭉개버려. 그러니까 물에 달리고 더 이상 못 들어서 다 때렸네. 낭자 부채의 식구를 남는 시간에 써주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싫습니다. 보이셨으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허락해 주신다. 우리들의 뜻을 모아 전하께 상소 올리고자 합니다. 좋아, 나도 함께하지. 나도 함께하면 돼. 아? 보람캐가 명을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시면 말입니다. 성명. 예, 안녕하세요. 이장한 역할을 맡은 남궁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비혼주의자예요. 그런데 길체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 사랑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능군리에서 나고 자란 유길체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저는 살짝 세상을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모두 다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장현이라는 자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또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는데 우리 연인은 이런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도련님 먼저. 아 뭐지? 뭐 좀 없나? 연인은 절절한 멜로드라마다. 멜로드라마.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절절한 멜로가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딱 보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간다고. 이렇게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연인이다. 아, 연인. 아, 연인.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영채가 하는 연인 이행시, 저희 막내. 영채가 하는 연인 이행시 한번 또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연. 연기를 잘하는 두 배우분들이 모이셨다고요? 인. 이제 바로 연인 보러 달려가시죠. 와, 우리 영채 잘한다. 자, 그러면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재미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꼭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저희가 전국 8도를 돌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름다운 풍경과 너무너무 멋있는 탄탄한 스토리에 흠뻑 빠지실 거니까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하고 마지막에 발 올리고 그 버선이 보일 거 아니야. 까르르 까르르 하하하. 충전해. 가자. 갑니다. 잠시만요. 아니 원래는 이제 이거 이게 더 예쁘지 않나? 장현이 이걸 이러면 이건 어렵. 이렇게 해야지. 예, 인물 올릴게요. 자, 가질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와,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됐어. 자, 가요. 갈게요. 너무 잘된 것 같아. 그렇긴 하네요. 네. 왜 그래서? 아, 그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내미니까. 우짜! 자, 보여줄게. 호흡을 들어줘야 돼. 준비된 사수. 조수! 준비된 사수. 딱 넘어왔다. 올라왔다. 딱 하는데 안 하니까. 뭐가 이렇게 댄스네. 해줘야 돼. 이렇게. 너무 점프하는 느낌이야. 되게 가벼워야 되니까.
제가 배영을 하지. 언제까지 배영할래? 진짜 봐. 저 침대 뭐야. 어머, 너른 등짝 좀 보여. 왜? 갑자기 내가 굴뚝이나 돌덩어리 아니고 사람 보이네. 사람 보이네. 사람 보이네. 하면 옷도 돌려드릴 겸 제가 내일 배웅을 하죠. 위치 기억 납니까? 은혜요? 네. 그럼요. 네. 여기 다 그렇다면 여기고. 아니야. 지존께서 의로운 자들을 목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께서 같이 쉬었소. 조선의 지존께서 의로운 자들을 목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이여, 이제 그대들이 옳게 쓰일 때가 왔소. 임금을 구합시다. 나도 가겠소. 진짜하지. 감사합니다. 그대 돈 달라고 천천히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만 막 하는 대로 알아서 해. 나라가 넘어가고 연준 도령이 군인하는 게 그리 서러우시오. 와. 한숨 쉬는 게 아, 적당히 하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쪽으로 막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말이 이러다 하고 있다가 말이 한숨 쉬어. 저쪽으로 막 도망가. 그럼 또 이렇게 딱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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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했어요. 네.